울산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 강화, 학과 개편, 대학 간 네트워크 추진 등으로 위기 국면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유니스트는 내년에 80명 정원의 반도체 관련 학부 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 정원도 35명에서 30명 더 늘리고 30명 정원의 반도체 설계 대학원도 신설합니다. 유니스트는 신설 과정을 AI 대학원과 연계해 세계적인 수준의 AI 반도체 연구자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시설과 전문 기술 인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자, 회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전 계층의 설계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투자로 동남권 지역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는 자연과학대학을 과학기술융합대학으로 개편합니다. 자연과학대학 소속인 물리학과를 반도체학과, 화학과를 나노에너지학과로 탈바꿈해 미래 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철학과는 철학상담학과로, 조소전공은 입체조형예술전공으로 바꾸는 등 인문대와 예술대의 일부 과들도 새롭게 거듭납니다. 울산과학대는 내년부터 미래 모빌리티 관련 전문기술 석사 과정 운영에 들어가 전문대에서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엽니다. 또 내년에 융합안전공학과를 신설하고 산업경영공학과와 스포츠지도학과, 유통물류경영학과 등 세 개 과는 이름을 바꿉니다. 춘해보건대는 지난 5월 광주보건대 등 9개 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대학 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 소멸 위기가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의 변신이 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